한족 패밀리 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한족 패밀리에서 내년 2020년도 주된 신상품은 갈치입니다. 갈치에 대한 여러 채비가 나오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나오는 그 새로운 용품 중에서 각각 그 여러 낚시에 맞춰서 상품이 나오니까 그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걸 잘 그 나름대로 낚시인데 접목을 시키자마자 내년 신상품 나오게 되면 많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갈치에 대한 습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갈치가 이게 굉장히 포악한 건데 그 첫 번째 자기 동종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갈치는 태어날 때 갈치에 따라서 적게는 만 개, 많게는 50만 개 알을 낳는데요. 거기서 부화가 되면은 그 새끼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무리 모여 있답니다. 왜 그러면 다른 큰 애들하고 섞여 있으면 걔들이 다 잡아먹히니까. 그래서 무리무리 섞여가지고 자라나고 그게 이렇게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작은 거 나오는 데는 작은 거만 나오고 큰 거 나오는 데는 큰 거만 나와요. 또 새벽에 되면 작은 거 나다 새벽에 되면 점점 커져요. 왜 그러냐면 작은 게 몰려서 계속 이렇게 뭐냐 보일링을 하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듣고 개를 잡아먹으러 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새벽녘에는 초전에 비해서 전체 개체의 크기가 커지는 게 정설입니다. 자, 두 번째. 갈치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갈치의 움직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기 드물게 갈치는 서서히 유영을 하는 물고기입니다. 자, 갈치가 되게 수중에 이렇게 서서 다녀요. 이런 식으로. 갈치는 이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좌우 이동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꼬리를 이용해서 상하 이동도 쉽게 합니다. 상하도 쉽게 하고 좌우로는 움직임을 하는데 우리 그 부실이나 이런 것들 부실이나 농어 같은 거는 베이트 피쉬가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덤벼들죠.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 근데 갈치는 그렇게 달겨들지 않고 베이트 피쉬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밑에서 이렇게 칩니다. 이게 제일 가장 큰 특징인데 그래서 이 갈치는 살아있는 베이트 피쉬 먹이를 잡는데 굉장히 미숙해요. 그래 갈치만의 생존 방식이 그래서 생기게 됐어요. 어떤 갈치 이빨인데 갈치 이빨이면 앞에 게 이렇게 길고 그다음 뒤에 잔이빨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험상궂게 생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베이트 피쉬가 지나가면은 갈치는 딱 떠오르면서 꽉 옆에서 칩니다. 베이트 피쉬가 한 옆에 치고 지나가요. 앞니빨로. 그럼 베이트 피쉬가 상처를 입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나가던 게 삐리삐리삐리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여기서 주워 먹든가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먹든가 이렇게 뒤에서 먹든가 밑에서 위로 먹든가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족법이나 지그 해변에 가서 그 터치는 오는데 입질은 오는데 안 걸리는 이유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지 그거를 그 왜 터치 그 어신은 오는데 안 걸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 말씀에 갈치는 먹이 잡는 게 굉장히 미숙하고 유영 속도도 느려요. 그리고 위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고기하고는 전혀 패턴이 다른 낚시 방법이 생기게 되고 조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갈치 낚시에 보면은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게 보면은 뭐 와인드 조법이라든가 뭐 플랫 조법이라든가 리트리브라든가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낚시 조법 자체가 갈치의 미숙한 움직임, 먹이 활동이 미숙한 점을 보고
만든 조법이거든요. 이제 갈치낚시의 조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갈치낚시를 하는데 요새 루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웜이나 지그나 이런 루어용 그 장비, 체비를 이용한 낚시 방법과 갈치의 전통적으로 생미끼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크게. 그런데 뭐 전에는 생미끼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은 지금 현대 루어가 붐이다 보니까 루어로서 갈치를 잡는 재미가 있잖아요. 루어 인구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나름대로 루어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발전을 하게 돼요. 와인드 조법이라고 하는데 와인드 뭐냐? 우리 태엽. 뒤에 태엽 있잖아요. 태엽을 와인드라 하는데 영문은 문제하고 똑같아요. W-I-N-D. 와인드라 하는데 그건 태엽이 일정한 속도로 감겨져서 오는 방법. 그래서 일정한 스피드로 감겨서 채비가 움직임을 일정한 움직임을 주게 하는 법이 와인드 조법입니다. 보자. 보통 낚시를 하게 되면 와인드 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익히셨는데 와인드는 그냥 강하게 쳐서 감고 강하게 쳐서 감는 게 아니에요. 네. 부드럽게 슬랙이라는 생기지 않습니까? 슬랙만 제거해주면 돼요. 슬랙이 생겼을 때 한 바퀴 가면서 내렸다 들었다가 또 슬랙이 생기면 감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그 헤드랑 이렇게 된다는 게 이렇게 오다가 조금 스테이가 됐다가 또 이렇게 오다가 스테이가 됐다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과 멈춤, 움직임과 멈춤을 반복하기 위해서 슬랙만 잡아줍니다. 반바퀴 또는 한 바퀴 회전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렇게 들면서 반바퀴, 내리면서 반바퀴, 들면서 반바퀴, 내리면서 반바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전혀 낚싯대는 움직임의 릴은 감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반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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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바퀴 또는 내렸다가 크게 한 바퀴, 당겼다가 크게 한 바퀴 그건 액션의 차이니까 반바퀴, 반바퀴 하면 이렇게 온다면은 한 바퀴, 그러니까 크게 하고 한 바퀴면은 한 여기서 이 정도, 요 정도 왔겠네. 요 정도 왔다가 다시 요만큼 스테이하고 다시 이렇게 간다. 조금은 이제 시간차, 패턴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낚시의 조법이 왜 생기냐면 말씀드렸듯이 갈치는 먹이를 잡는 데 되게 무섭게요. 갈치가 지그에 들어간다고 귀에서 이렇게 쫓아오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쫓아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지그에 들어가면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이빨로 딱 건드리듯이 지나가는 걸 탁 칩니다. 그러면 우리 감자가 툭 하는 느낌이 와요. 툭 하는 느낌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스테이에서 우리가 잠시 멈춘 사이에 갈치가 딱 마이트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 구조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대 빠르면은 갈치의 그 아까 얘기한 갈치가 움직임이 그 빠르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입질을 많이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경험했듯이 무지 빨리 감을 때만 입질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지만 변화는 여러분들이 주어서 그때 가장 입질이 많이 오는 패턴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와인드 조법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와인드 조법에 하는 지그는 대개 와인드 조법용 채비인데 테일이 있어서 움직이거나 스테이 할 때 천천히 폴링 할 때 여기에 있어가지고 좀 폴링 속도가 늦어져요. 폴링이니까 와인드 조법에 쓰는 웜은 테일이 뒤에 걷고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작은 건 이렇게 꼬리가 있든 이렇게 꼬리가 있든 이렇게 있든 스테이 시간을 가장 그 스테이 때 폴링 시간을 길게 갖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면 지그 헤드가 삼각형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 와인드 조법은 다트입니다. 수평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볼 때 낚시 여기서 서서 볼 때 이런 식으로 옵니다.
거의 같은 유형층을 유형하면서 다트로 오기 때문에 다트에서 스테이트 폴링 하겠죠. 또 다트 이때 잠깐 그 멈춰지는 스테이하는 순간에 갈치들이 아 이게 약해졌구나 그래서 덤비게 되는 게 조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메이커가 만들어낸 조법이에요. 와인드 조법이나 플랩 조법이나 자기네들이 아 이런 용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더라. 그래서 이걸 와인드 조법이라 붙이고 또 와인드 조법이 이제 쭉 퍼지면서 여러 메이커가 와인드 조법에 맞는 또 지그헤드나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와인드 조법이 하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플랫 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플랫 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플랫이 비행기 날개 보면은 이렇게 여기 비행기 보면은 멈출 때 이제 내려갔다가 점점 내려갔다 이러면서 착륙할 때 뒤에 날개 펼쳐지는 게 있죠. 그게 플랫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플랫 조법이라는 게 뭐냐면 낚싯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톨에서 딱 어느 수심층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면 플랫이라고 해서 요 정도 이렇게 하고 기다렸다. 요 정도 했다 기다렸다. 요 정도 했다 기다렸다. 이런 조법으로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그헤드나 이런 그 루어를 이게 당겨주면 들리니까 이게 이런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가 조금 왔다 스테이 조금 왔다 스테이 조금 왔다 스테이 그런 식으로 아까처럼 도그워칭 그런 거 비슷하게 고 앤 스테이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갈치가 밑에 있다가 이거 보고 휙 올라가서 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와인드 조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플랫 조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서 똑같은 유형을 하게 되고 갈치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치는 먹이에 되게 미숙하다.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고기를 가자마자 덥석 무는 게 아니라 탁 치고 탁 이빨로 긁어서 약해지면 그게 떨어지는 걸 덤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이트가 딱 오는데 이게 걸림이 잘 안 생겨요. 완전히 삼키거나 이런 것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할 때 각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각도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제일 타이밍이 맞는 딱 바이트 했는데 이게 스테이가 되어서 폴링하는 상태가 되면은 이때는 뒤에 와서 덮쳐서 바늘에 잘 걸려요. 바늘을 삼키거나. 근데 그런 경우가 하다 보면 굉장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이 탁 치거나 아니면 다시 칠 때 우리가 와인드나 플랫이나 와이드나 플랫을 하면서 이 바늘에 딱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의 갈치나 지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체 싱글 지그고 이런 식으로 사실 지그에다 웜 하나 껴서 던지는 게 대부분의 낚시들 현재 한국에선 그런데 여기는 바이트 되는 확률이 그러니까 입질은 와도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경우에 딱 맞게 이게 치고서 이게 스테이나 이렇게 떨어질 때 되면 갈치가 칠 때는 이렇게 치고 여기 있다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걸리는데 끌어주는 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와인드 조법이나 플랫 조법에 나오는 것들이 다 트랩으로 굴다는 이유가 이래요. 가다 걸리라고 삼키는 게 아니라 가다 걸리라고 트랩으로 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요새 또 제품 중에 이런 것들 나오죠. 아, 뭐 한국에는 잘 아직 안 보이는데 일본에 보면은 지그가 있고 웜을 이렇게 달아준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트래블을 하나 더 잡는가 더블훅을 이렇게 걸어주는 헤드들 나오죠 이게. 네, 어시스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바이트할 때 잘 안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갈치낚시에 지금 루어를 쓰는 거는 고기가 루어를 물거나 그런 것보다 루어 근처에 있는 바늘에 걸리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도 잘 되지만 떨어지는 확률도, 그러니까 걸었는데 털리는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웜이나 이런 루어 낚시도 재밌긴 하는데 또 여러 단점도 있습니다. 조법 중에 리트리브 조법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아줘서 일정한 층을 오게 하는데 아까 걸리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뭐 어떤 루어랑 다 비슷한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성 있는 낚시는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생미께도 손을 지저분하게 더럽히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은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루어 낚시에 아까 얘기했던 웜을 사용하는 와인드 조법이라든가 플랫 조법이라든가 리트리브 조법 설명을 드렸는데 아 메탈지구도 있죠. 메탈지구도 갈치 낚시에 많이 씁니다. 근데 효율성에 대한 시간대별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꼭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일출하고 일몰 그 다음에 다음 일출 여기가 일출이 되겠죠? 이런 시간대별을 보면은 활성도를 제로에서부터 한 100이라고 나눠서 보죠. 그러면은 일출과 일몰 시에 이제 처음에 웜을 사용해야 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출과 일몰 시에는 피크가 이만큼 올라가요. 활성이. 그러다가 대낮이 되면은 웜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낮에는 웜 가지고 잘 안 문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일몰 때 다시 피크로 올라가죠. 그래서 일몰에 되면은 밤 깜깜해지면 마찬가지로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 곡선이 바닥까지는 안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 뜰 때 반짝했다가 웜을 썼을 때 해가 떠지면 거의 안 문 데까지 내려갔다가 일몰 시간이 가까우면 다시 확 활성도가 올라가서 웜에도 반응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깜깜해지면 점점 떨어지죠. 대부분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이게 웜이고요. 메탈지그. 메탈지그는 어떠냐면 똑같이 일출 일몰 시간에 탑을 올라갔다. 피크 곡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그 저 메탈지그입니다. 메탈. 낮에 떨어질 땐 중간까지 떨어져요. 그러다가 일몰 피크 때 다시 올라갔다가 저녁에도 중간 정도로 가요. 웜보다는 좀 더 갈치 낚시에 메탈 지그가 활용도가 높고 반응도 좋습니다. 세 번째 생미끼. 생미끼는 일출 일몰에 웜이나 메탈보다 더 높은 거에 활성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낮에도 어느 정도 활성이 유지되다가 일몰 때 다시 올라갔다가 밤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곡선을 노려요. 웜이나 생미끼나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갈치는 생미끼가 조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텐냐, 텐냐라는 조법이 되죠. 근데 텐냐는 헤드가 있고 우리가 있고 바늘이 있고 걸리는 게 이렇게 테냐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테냐의 역에다가 뭐 웜을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웜을 쓸 수도 있고 생미끼, 멸치, 전갱이, 꽁치살 그런 걸 쓰고 와이어를 이걸로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미끼를 감아서 흑차들 뭐 이렇게 하든가 와이어를 감아서 이런 식으로 써요. 낚시를 테냐가 테냐는 배에서 버티칼 바로 내려서 상하루도 하지만 루어처럼 원투 테냐 드로우라고 해서 던져서 똑같이 아까 와이드 조법이나 플랫 조법이나 리트리브 조법을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반응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타이밍을 잡아서 고개를 치죠. 아까처럼 트래블홀이나 따로 이렇게 트래블홀을 안 달더라도 여기에서 바이트하는 순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챔즈를 통해서 고개를 갈치를 걸어내는 텐야 족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갈치 낚시에서는 효율성도 높고 재미도 있고, 그 다음 마릴수, 그 다음에 또 제일 특별한 거 선별력, 갈치에 크게 선별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 2지, 3지 잡는다면 루어로, 웜으로, 이거는 2지, 3지에 구별 없이 잡는다면 얘는 이 테냐는 3지 그 또는 3지 그 이상 확실히 그 크기에 선별력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웜이나 지그는 작은 것들도 다 공격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공격을 할 때 작은 것들이 있어도 큰 게 먼저 공격을 하는 선호도가 있는 미끼, 선호도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2지, 3지가 있으면 3지가 먼저 튀어요, 여기에. 그래서 선별력이 딴 루어나 뭐 웜 또 생미끼, 그냥 우리 바늘에다 미끼만 걸어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선별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